들끓는 전 국민 여론 때문에 정부가 전세 사기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엉성하고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태 해결의 핵심인 보증금 지원 방안은 또 제외됐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려 6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 중에 이 6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가 대체 몇 명이나 될지 매우 걱정입니다. 좀 전에 우리 민주당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할 때 3억 이하만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제외 해지해달라. 3억 이상 전세 보증금 떼인 사람도 피해자다. 이러면서 울며 사정하던 분들을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못 보거나 아예 또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 원씩 턱턱 인심을 씁니다. 그런데 목숨을 잃는, 목숨을 버리는, 목숨 같은 보증금을 떼인 이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왜 이리 인색한 것입니까? 피해자들에게는 지금 1분 1초가 다급합니다. 민주당은 보증금 보전 문제 등을 포함해서 정책이 포함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5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피해자들의 삶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봄의 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